요리 요리 용디 요리 요리 용디 용디 요리 계란 볶음밥이다 계란 볶음 볶음 볶음밥 계란 볶음밥에는 계란이랑 밥이 들어가 소금이랑 간장이랑 굴소스도 들어가 파기름을 내야 함으로 식용유랑 파가 들어가 밥은 햇반으로 할 게 너무 귀찮으니까 데울 필요조차 없지 그냥 부술 거니까 계란 두 개를 까서 넣고 함께 비벼버리자 소금 살짝 넣고 비벼버리자 계란 볶음밥이다 계란 볶음 볶음 볶음밥 파기름을 내야 함으로 파를 썰자 송송 식용유 두 바퀴 둘라둘라 파를 볶아 지글지글 향기가 날 때쯤 밥을 넣고 살짝 좀 볶다가 간장을 작은 술도 쏟아 간장이 덧없이 불 정도로 눌어붙으면 밥으로 닦아줘 굴소스를 뿌려줘 그래요 계란 볶음밥이다 계란 볶음 볶음 볶음밥 계란 볶음밥에는 계란이랑 밥이 들어가 소금이랑 간장이랑 굴소스도 들어가 파기름을 내야 함으로 식용유랑 파가 들어가 파기름을 내야 함으로 식용유랑 파가 들어가 파기름을 내야 함으로 식용유랑 파가 들어가 계란 볶음밥 10초 컷 설명 들어갑니다 밥이죠? 데우지 말고 부숴요 계란 두 개 넣고 소금 살살 저어요 파기름을 내야 함으로 식용유 둘러둘러 파를 볶다가 밥을 넣어요 간장은 작은 술 두 숟갈 눌어붙기 직전에 밥으로 닦아요 굴소스 넣고 웍질 한번 해줘야죠 흘린 거 아니에요 감자전 아니에요 맛있게 먹어요 요리 요리 용디